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 EV가 출시 3년 만에 국내 시장에서 단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멈춰섰던 아산 공장 가동을 오늘부터 재개했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전기차 코나, 국내에서는 이제 새 차를 안 만드는 겁니까? 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코나를 내수용으로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4월 출시된 이후 3년 만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코나 EV는 재고 물량 위주로 판매될 예정이며 재고가 소진되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코나 EV의 북미와 유럽 등 수출 물량 생산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만 단종이 되는 건데 이유가 뭐죠? 네, 현대차는 판매 수요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코나 EV의 국내 수요는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크게 줄었는데요. 출시 첫 해인 2018년에는 매월 약 1,400대가 팔렸지만 올해 1분기에는 3개월간 총 984대, 또 월평균 328대 팔리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출시한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의 판매 호조에 따른 자신감으로 이 같은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가동을 멈췄었던 아산 공장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현대차 아산 공장은 그랜저와 소나타 등을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그제와 어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앞서 현대차 아산 공장은 지난 12일과 13일에도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지난주 휴업까지 포함하면 현대차 아산 공장은 이번 달에만 약 4,1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단 가동을 재개하긴 했지만 다음 달 충분한 반도체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불투명해서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SBS 비즈 김정희입니다.